그니까 야 진짜 내가 생각해도 이건 내가 천재인 것 같다 진짜. 이제 이런 게임은 진짜 천재야. 이거를 씨 학창 시절에 공부했었으면은 나는 여기에 없어. 나는 여기에 없어. 야 하덕 3개요. 알겠습니다. 난 여기에 없어. 엄청 느려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진짜 난 내가 생각해도 이건 진짜 천재인 것 같다. 획기적이네. 어떻게 이렇게 씹 정리가 되지? 개멋진데? 진짜 진짜 제 입으로 이런 말 하긴 그렇지만 천재다 진짜. 놀랍다. 내 자신에 놀랍다 아주 그냥. 자 일단은 제 장비템은 좀 뒤로 빼고 재료템과 이제 옷 같은 건좀 뒤로 빼고 이대로 순서대로 뭐 나열하면 되겠네요. 일단은 제일 필요한 거는 이거 그다음에 붕대. 됐다. 완벽하다. 자 그리고 이제 6번 눌러서 만듭시다. 이렇게 해서 딱 얹어놓으면 되겠네요. 됐다. 촤악. 뭐야 이건? 잠시만 이거를 원한 건 아니었는데. 됐어. 이거를 원한 건 아니었는데. 그냥 이렇게 만들까? 귀찮은데. 이것도 괜찮은 생각인데. 이것도 뭔가 좀 획기적인 생각인데. 자 일단 이걸 해체를 하고. 자 좋아.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거지. 와 이건 뭐 봉하람이 아주 그냥 천재 천재. 이 봐봐 이 봐봐. 보관 정리 능력 봐. 끝내준다. 자 밑으로 좀 내리고. 뭔 소리 이거? 뭘 만들고 있나? 뭐 만들어요? 이거 봐요. 와 멋있다. 멋있다. 화로도 되고. 작은 버릉 뭔 소리입니까? 이거 업그레이드 했어요? 업그레이드 했어? 업그레이드 하고 있네. 30초 남았네. 또 다음 업그레이드 하고. 자, 이것도 업그레이드 해야 된다 싶은데. 업그레이드 할게 천지네요 지금. 이건 뭐지? 와 뭐가 이렇게 많이 필요해. 화살 표적지. 그리고 이제 크로스보우와 크로스보우 이제 화살이 될 텐데 이건가? 이게 크로스보우 화살인가? 이거네. 이거네. 이게 크로스보우 화살이야. 아닌가? 크로스보우 화살 아직 못 만들어? 오. 뭔가 작업대가 끝내준대. 볼트죠. 볼트. 이제 우린 이제 철기 시대구만. 이제 드디어 우린 철기 시대로 넘어왔네요. 우드 170개, 아이언 8개면 또 업그레이드가 되네. 야, 아이언은 이제 넘치잖아, 이제. 아이언은 이제 넘치잖아, 우리가. 이제 이거 만듭시다. 이거. 이제 이거 막 이제 장검 만들고 이제 나올 것 같은데? 장검 같은 거 나올 것 같은데? 이거 뭐야? 수리검인가? 오. 오, 이거 뭐야? 스톤 뭐냐? 도월즈? 스톤 도월즈. 스톤 20개면 만들 수 있어. 야, 개쩌는데? 아 이게 그냥 창문이구나. 아, 윈도우네. 윈도우 도우지가 아니고 윈도우네. 창문이 창문. 이건 뭐야? 오 벽난로. 벽난로. 야 벽난로 멋있는데. 벽난로. 그리고 이제 이제 슬슬 처형대도 하나 만듭시다. 심심한데 처형대 하나 만들어 놓자. 만들어 놓자. 언젠가 쓰겠지. 처형대 하나 만들자. 한번더 해야 큰 상자요? 지금 큰 상자. 이거 자원 얼마 안 드는데? 자원 170에다가 아이언 8개잖아. 지금 아이언이 몇 갠데, 지금 우리가. 아이언이 지금 벌써 2갠데. 금방금방 되는데? 생각보다. 아이언 뭐 금방 하겠네요. 일단은 화로는 지금 최종 업그레이드고. 이거 뭐야? 저는 이제 교수대를 만들 겁니다. 사형 집행을 위한 교수대를 만들 겁니다. 교수대가 보니까 아까 뭐 필요하더라? 재료템이 뭐가 필요하더라? 나무가 필요합니다. 나무. 나무와 밧줄. 나무와 밧줄. 나무와 밧줄이 필요하는데. 그렇지. 나무와 밧줄. 자, 갑시다. 보성줄이 이제 사형용이 사형용. 숙청할 때 쓰는 거지. 비켜요. 만들게. 비켜 빨리 만들게. 나 급해 지금. 나 지금 이제 지금 흥미롭기 시작했어 지금. 빨리 비켜. 컴버니 비키세요. 저는 지금 당장 처형대를 만들어야겠습니다. 처형대를 여기다 만들자. 여기다가
공개적으로 막 채용하기 위해서. 좋아요. 이제 와, 오마가 다 만들 수 있네 이제. 큰 가죽만 있으면 이제 가죽 세트도 당연히 만들 수 있네. 개쩌는데? 응, 개쩌는데? 아, 아이언. 철개 두 개 좀 빌립시다. 철개가 세 개나 있네. 좋아, 두 개를 좀 빌리고. 이것도 만들 수 있네? 아, 이거 만들까? 이거는 좀 이따가. 좀 이따가 한번 만들어 봅시다. 감옥! 필요 없어. 처형되다. 무조건 처형되다. 만든다! 아주 좋아요. 활 괜찮은 것 같아요. 활이 데미지가 한60 들어가는데, 뭐 괜찮은 것 같아요. 자, 교수대를 만들고, 반동 문자는 그냥 처형하도록 하겠습니다. 단두대? 아, 이거. 교수대가 더 멋있죠. 원래 교수대가, 더 멋있는 겁니다. 됐어. 와. 훌륭한데? 이 포송줄로 묶어갖고 이거 한번 해보자. 이참 처형시켜보자, 이거. 포송줄로 묶어갖고 한번 처형시켜보자. 아까 포송줄 있던데. 저 여기 있다. 쇼타임. 들어와요. 아, 가만히 있어. 빨리 가만히 있어. 한번 죽여보게, 한번. 가만히 있어봐. 가만히 있어봐요. 아예 건번이, 가만히 있어. 아예 건번이. 한번 해봅시다. 개이득. 내 동무. 어디서 도망을 가십니까? 죽여버리겠어. 사용! 사용! 자, 문을 닫아놓고. 자,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은 없습니까? 네, 동무, 마지막으로 할 말은 없소이까? 이게 뭐지? 해석 좀 해봐요. COLL, EC, 뭐냐, ECT가 사형인가요? 아니면은 옆에 게 사형이에요? Q를 눌러야 돼요? E를 눌러야 돼? 이야? 여러분, 뭐 눌러야 돼요? Q를 눌러야 됩니까? 아니면 뭘 눌러야 됩니까? 내래 동무. 아, E예요? 아니야, 지금 뭔가 좀 이상한데? 아, 몰라. 한번 눌러보고 틀리면 또 다시 잡으면 되지. 촥! 아니잖아. Q네. 오! 뭐야? 이하니까 이. 아, 이에요? 아이씨. 네, 다시 먹었네. 기다려봐요. 다시 한번 해봅시다. 이거 한번 해보자. 재밌네, 이거. 자, 교수형대를 만들어서. 자, 묵자, 이제. 일로 와요, 빨리. 빨리 와요. 묶어야 돼. 아, 그거 참, 큐가 해소하는 거고. 오케이, 오케이. 됐어, 묶었어. 이거다. 됐어. 자, 사형 집행을 준비한다. 내래, 동무, 마지막 할 말은 없습니까? 없어야겠어. 하하하하하. 사형! 집행! 어떻게 하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건가? 어떻게 하는 거지? 어떻게 하는 거야? 잠시만요, 뭔가, 이거다. 아닌가? 왜안 돼? 이거 처형 아닌가? 처형이 왜안 되지? 안 죽는데? 아, 그냥 이래 놔두지, 뭐. 왜안 죽어? 안 죽어! 아! 그거 때문인가? 잠시만요. 길드 때문인가? 길드를 한번 탈퇴시켜보자. 됐어. 길드를 한번 탈퇴시켜보자. 그럼 되지 않을까? 길드를 탈퇴시키면 되겠지요? 설마 길드를 탈퇴시켰나 안 되겠어. 됐다! 올! 올크! 멋있는데? 조만간 자주 해야겠어요. 길드나 받아. 뭐냐, 거부님, 일로 와요. 길드나 받아요. 길드나 받아. 저템다 먹고. 기다려봐. 자, 길드 먹어요.
야, 꿀잼인데. 재밌는데. 아주 좋소이다. 헤이득. 아, 이거 걸면 다시 올라오는구나. 템을 챙깁시다. 템을 싹다 챙기고. 뭐 반란? 내래 동무 반란을 일으킬 겁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우. 발라기야, 발라. 반란. 안 되겠구만. 죽여버렸. 케이득. 골로 갔습니다. 그는 골로 갔다고 한다. 아니면 심 모조리 처형을 시켜버려. 공포 정치잼. 억수로 좋은 걸 많이 들고 있네. 잠시만, 이거 좀 복사가 된것 같은데? 잠만, 이거 복사된다. 뭐야, 이게? 야, 복사됐어. 갑자기 가죽 옷이 두 배가 되는데? 뭐지, 이건? 야, 뜬금없이 지금 복사가 또 됐거든요. 뭐야, 이거? 아니, 게임을 빛이 복사하면 어떻게 돼? 또 복사됐잖아. 템이 곱하기 2가 됐어, 지금. 단두대 오류 있네. 그니까, 이 떨어진 템하고, 떨어진 템하고, 자, 봐요. 지금 뭔가 육수로 많아졌어요. 아닌가? 아, 복사 안 됐네, 복사 안 됐네. 제 착각이네요. 그냥 이건 제 겁니다. 제 착각이네요. 복사가 안 됐네요. 그냥 하지 뭐. 나머지는 이제 밑으로 좀 넣어놓고. 제 착각이네요. 복사 안 됐어. 깜짝 놀랐네. 또 복사된 줄 알고. 아까 이제 서버가 튕겨갖고 복사하면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복사 그리고 있는 거예요. 자, 밴디지 넣어놓고. 이건 뭐야? 아, 왜 쓰잘데기 연물 들고 있어? 이거는 설치템이고. 크, 훌륭하다. 나는 아주 훌륭한 왕이다. 씨, 반동 문자 따위 씹어버린다. 찢어버리겠다. 반동 분자 따위. 자, 좋아요. 이렇게 만들어 놓고. 건버님을 죽어보니까 나오질 않네. 이거 좀 정리 좀 합시다. 이거 새로운 사람을 매달면 이것도 멀쩡해지더라고. 좋아요. 유비의 10명을 잡아서 선물 받은 붕대를, 붕대잼. 이거를, 그러니까 이 교수대를, 교수대를 이렇게 놔둬야겠다. 7번. 그러니까 이렇게 놔둬야겠다. 이게 땡기는 게 반대쪽이 돼야 돼. 이렇게 해서 이제 공포 정치를 하는 거지. 이제 정치를 이제 공포적으로 하는 거지. 이제 말안 들면 이제 처형시킨다고. 아, 야, 뽀대가 안 나. 잘못했다. 공포 정치를 하는 거지 이제. 이제 객이면 이제 단두대 올려가 죽여버려 그냥. 교수형을 처해. 내일부터 재밌겠는데? 드디어 BM의 통치 수단이 등장했다. 아, 잠깐만, 이거 올라가면 안 되는데. 잠시만요. 이거를, 옥상에서 처형을 할까? 옥상으로 끌고 가서 처형을 할까? 뭐, 그것도 괜찮은데. 또 이상한 사람 왔다. 옥상으로 올라가서 처형을 할까? 단두대. 단두대도 한번 만들어 봐야겠어요. 단두대도 만들어 보고, 좀 여러 가지를 만들어 봐야겠어요. 자, 일단은 처형대를 5 곱하기 5로 만듭시다. 처형대를 5 곱하기 5로 만듭시다. 하, 꿀잼. 이걸 진짜 사길 잘했어. 꿀잼. 5 곱하기 5, 25. 자, 만들고 이제 그걸 여기를 정비를 하고, 여기에 이제 처형대를 만들고 5 곱하기 5로. 아이고, 주무세요. 자, 들어가십시오. 자, 이제 내일, 여러분들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이제 이거 하면 개꿀잼이겠는데? 우리 이제 오만 거다 만들 수 있네? 이것도 뭐야? 감옥. 단두대. 뭐야, 화형대도 있어? 화형대도 있네? 멋진데? 이번에는 다음 화형대를 만들어보자. 화형대가 제일 좋은 거래. 화형대를 만들어보자. 화형대 만들어갖고, 또 처형을 하자. 재밌겠는데? 일단은 여러분들 중에,
이제 다 이제 그거는 다 하셨죠. 길드 가입은 다 하셨죠. 클랜 가입을 안 하신 분들은 서버부터 시작해갖고 길드 참여 참여 자체가 안 됩니다. 참여 자체를 금하고 있으니 그 카페 가입을 꼭 해주시길 바랍니다. 카페 가입을 무사히 다 하셔서 이제 참여하시는데 아무 지장 없도록 해주세요. 자, 단두대를 또 만들고. 설마 내일 이거 털려 있겠어요? 다시 옷 입었네. 비켜봐요. 비켜봐, 교수대 만들게. 야, 꿀잼. 훌륭하다. 축축축 딱 묶어놓고 처형을 하는 거지 이제. 야, 교수대라니. 그래, 이런 걸 원해서 이런 게임을 원해서. 마이크님 오랜만입니다. 나머지도 이제 나무 블록으로 다 만들어서 이제 나머지를 정비를 해놓을게요. 나무 잘 나와 놀면 집 끌고 가서 처형할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하다가 중간에 뭐 노는 사람들 있잖아요. 할 일 없이 노는 사람들. 그러면 그냥 그대로 교수형입니다. 끌고 와서 목을 벨 겁니다. 그대로 목을 매달 겁니다. 그대로 가서 그냥 처형당하는 거지. 자, 배가 고픈데. 음식이 필요하구나. 음식 먹고 음식을 먹어주고 맛있게 먹어주고 계속 먹어줍니다. 놀면 처형이요. 발라는 그냥 무조건 처형이요. 그냥 프로 얘기하면 다 처형입니다. 그냥 다 죽여버리겠어. 이게 아이언이 이게 좀 돼야 되네. 억수로 좀 돼야 되네. 아이언 개수가 엄청나야 되는데 이거. 그러니까 이게 철이 엄청 많이 드네. 저기 일단 코팅이 다 끝났고 이제 여기만 코팅하면 끝인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딱 맞네. 아주 훌륭하구만. 딱 맞네요. 한 블럭이 남는데 한 개는 어디 놔두지? 저기 놔두겠다. 저기 놔두고 이제 저기 내가 이제 또 그걸 달아야겠어. 상자를 또 놔두고 상자를 또 배치를 하고 자, 여기서 뛰어서 상자를 이제 세우면 되겠네요. 됐어. 자, 저거는 좀 나중에 다시 손을 보고. 자, 아이언 밑에 놔두고. 훌륭합니다. 네, 이거 스팀 게임입니다. 야, 교수형 잼. 교수형 꿀잼인데. 철블록 들고 오세요. 아주 필요합니다. 좀 많이 필요하네요. 파이어. 지금 철이 좀 필요하네. 철이 부족하네 지금. 화덕도 뭔가 좀 공방을 만들어야겠는데. 이제 공장을 만들어야겠어. 화덕 같은 것도 굽는 데를 나중으로 만들어야겠어요. 뭔가 다른 데에서 굽어야겠어. 아니네, 여기 지금 별로 없구나. 이건 이제 자살용. 이제 돌아왔어. 오육님 어서오세요. 오육님 이제 BM의 공포 정치가 시작됩니다. 쫙 목매 날아놓고 처형하는 거지 이제. BM의 공포 정치가 시작됩니다. 하이 BM. 올레 서버입니다. 올레 그 캐주얼 서버예요. 좋았어. 또 다른 사람 한 명 끌고 가갖고 이거 한 또 죽이고 싶은데. 죽일 사람 없을라나? 내 목을 따라온다고? 빨리 와요. 여기 목을 매달아버리게. 사형집행이 뭔지 보여주겠습니다. 훌륭한데? 이렇게 성을 보니까 아주 훌륭한데? 성문 한 개. 성문 한 개는 충분하겠죠? 이건 뭐 충분하겠지. 빨리 사람이 필요해. 빨리 목 매달아 죽여버려야 돼. 사람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이제 화살 같은 것도 만들 수 있고.
이제 뭐 재분소나 뭐 그런 것도 만들어야겠다. 예를 들어서 나 어머니야 철 8개에다 나무 170개 이거 하면은 이제 좀큰 박스도 만들 수 있다는데? 좀큰 박스도 만들 수 있다네요. 단두대 뭐냐 사형 뭐냐 화형대인가 사형대인가 그리고 교수대 훌륭하구만. 내일부터 정말 재밌어질 것 같아요. 내일부터 아주 기대가 됩니다. 이렇게 해놓고 됐어. 이제 위에 좀 열어놓고 이제 성을 만들었는데 진짜 마음에 들게 만들어놨어요. 성이 아주 훌륭합니다. 근처에 뭐 적도 없고 조용하고 완벽한 상태네요. 교수대랑 저 앞에 저 불빛 있다. 저 뭐지 저거? 저기 지금 불빛이 나는데 이따가 한번 알아보러 갔다 와야겠습니다. 훌륭하더구만. 아주 훌륭한 제국이야. 그리고 철 같은 거 있으면은 철 같은 걸좀 구해야겠어요. 철 같은 거. 철이란다. 철이나 뭐 그런 거 같고 이제 검을 만들어서 좀 양성을 해야겠어요. 그래 최고도 전쟁쳐도 지지 않을 정도는 만들어야죠. 전쟁쳐도 지면 되겠습니까? 또 저가 지는 거 하나는 억수로 싫어하지 않습니까? 또 전쟁을 치면은 우리 군사들 또 최정예로 만들어서 이제 또 이겨야죠. 전쟁 치는 대로 다 이겨야지. 우물 만드는데 그거 뭐냐 돌이 100개나 드네? 이거는 이제 스톤이 420개? 아니 저걸 어떻게 만들지 그러면? 아니 이거 투창이다. 스톤 3개 나무 10개. 이거 투창이네. 던지는 무기. 이건 데미지가 1 높네. 그리고 이제 뭐 각종 여러가지 이건 낚싯대인가? 아 소드 스톤 소드 칼검 칼아또 돌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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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검이라 돌검이라 이건 뭐야? 돌검이나 만들까? 집이 어딘지 모르오. 칼검이라 돌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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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은 여기입니다. 일로 오시면 돼요. 저기 지금 뭐냐 저기 보이시죠? 저기 이제 왕구 오른쪽으로 내려오시면은 해변가가 있는데 저 이제 돌 있는데 거기에 이제 우리 아지트가 있습니다. 지금은 거기서 기생을 하고 있어요. 빨리 사람을 묶어가 처형을 시키고 싶은데 처형을 시켜버리고 싶은데 제보와 보섭에 있는 우리 관문의 풀무장 3명이서? 아 그래요? 아 무시해요. 우리 관, 그 서버는 그냥 놀기사만 하는 서버이기 때문에 관계 없습니다. 이 서버만 틀리면 돼요. 이 서버가 그러니까 가끔 튕길 때 이제 그 본속 가서 가끔 노는 거죠. 아주 안락하구만. 아주 안락하군요. 이 정도면 잘 지었지 않나요? 침대도 있고, 창문도 있고, 창문도 있고. 일단 좀 움집으로 지은 게좀 아쉽긴 하지만 어쨌든가 저쨌든가 멋있네요. 훌륭하다. 이걸 좀더 띠게 갖고 철을 좀 구워내야겠네. 철 열, 그러니까 철 원석 10개당 지금 철 블록 한 개인 것 같은데. 아니, 그럼 진짜 하루 종일 캐야 되잖아. X 도끼. 잠깐만, 이 도끼가 원래 이 도끼보다, 아, 더 좋은 거네? 이 도끼로 때리면은 뭐냐? 나무가 더 캐지네? 아야야야. 자, 그러면 이거 도끼로 넣어놓고, 됐네. 이 도끼로 넣어놓고, 이거는 뭐냐? 전투용. 이건 투창. 이건 자원 채집용. 전투용, 투창. 이렇게 해갖고, 돌아다니면 되겠네요. 나무를 좀 캐갖고 일단 조금 업그레이드를 하다가 방종을 하면 되겠네요. 갑시다. 이 나무에 이 도끼의 위험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을 닫고 적어도 이 앞까지는 전부 다쫙 설치를 하고 싶은데 건버님이요? 채집하러 갔습니다.
자원 파밍하러 가세요. 자, 나무를 좀 자르고. 우리 기지를 이렇게 보니까 진짜 염소해 보이는데 안에 들어가 보면은 좀 넓어요. 이를 보니까 진짜 보잘것없어 보인다. 멀리선 자 10개씩 해지네. 와 20개 사기인데 사. 와 10개씩 해진다. 먹을까요? 뭐 여기 근처만 일을 좀 할건데 먹을 것까지 필요 있겠습니까? 와 10개씩 해줘. 사기다. 하, 훌륭하다. 뭔가 더 캐지는 것 같은 느낌도 든다만. 끝. 다 캐서 한 개 다 캤다. 뭔가 억수로 빠르네요. 아이, 와, 11개씩 캐진다 이제 또. 10개 캐질 때도 있고 11개 캐질 때도 있고 랜덤이네요. 확실한 거는 엄청나다. 집이 저쪽에 저 뭐냐 저 그 궁전 왼쪽 궁전 왼쪽으로 내려와요. 궁전 왼쪽으로 내려와요. 야 진짜 확실하네. 확실하게 캐지네. 확실하게 진짜 어마어마하게 캐진다. 그리고 이제 눈에 보이는 대로 이 뭐냐 흰색 풀은 무조건 먹어야 됩니다. 이거 진짜 그 귀중한 거예요. 이제 거의 초반템부터 있잖아요. 끝템까지 다 들어가. 안 쓰이는 게 없어. 모조리 다 들어가. 야 이거 들고 있으니까 진짜 나무 벨만 난다. 이거 진짜 이거 들고 있으니 나무 벨만 나네. 자 넣고 일단은 저기는 다 이제 다 했으니까 이제 저거를 좀 더 높여봅시다. 저러다가 저기 아파트가 들어서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 둘 서이 너이 다섯. 이걸 위로 때리면 더 많이 들어가던가? 많이 캐질 때가 따로 있네. 이게 지금 10개씩 캐지니까 아까 20개도 막 캐지더라고요. 150개, 160개. 자, 100이 시작합니다. 이제부터 뭔가 좀 스피드가 붙어야 되는데.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스피드가 붙는다, 이제. 야, 20개씩 캐진다, 20개씩. 훌륭하다. 이걸로 캐니까 300개 넘게 캐지는데? 320개 캐지네요. 벌써 나무 800개 뺐어. 와... 답 안 나온다. 나무 800개. 진짜 나무 벨만 난다. 진짜 나무 벨맛이 나. 이제 곡괭이 하나 만들어갖고 그것도 한번 해봐야겠어요. 쓸만한가 안한가 그것도 한번 해보고 곡괭이도 만들어보고 뭐 그래야겠습니다. 다 부서진다, 다 부서진. 뭐냐, 오육님 지금 오고 계신가요? 오시면은 얘기해주세요. 이거는 대형 멀티게임이죠. 대규모 멀티게임입니다. 한 서버에 40명, 많으면 100명까지 들어가요. 자, 제 성을, 맞아, 제 아지트를, 맞아, 이제, 증축하고 됐어. 성을 넘어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이래갖고는 성을 넘어올 수 있을 것 같고 뭔가 방법을 찾아야겠다. 자 문을 열고 들어갑시다. 자 문을 닫고 이게 바로 제 아지트. 중간에 이제 이건 교수형. 이제 멤버가 말을 안 듣거나 이제 길드원이 말을 안 들으면은 놀곤 하면은 끌고 가서 벽을 한 200대 300대 막 몇백 백씩 때리면은 부서집니다. 이제 길드원이 말을 안 들으면 끌고 가서 사형시켜버립니다. 뭐 그렇게 하는 거죠. 사형시켜버립니다.
박제. 나무가, 나 뭐냐. 뼈가 필요해. 뼈만 있으면 되는데. 게임 이름은 뭐냐, 방제에 있어요. 레인 오브 킹즈라는 게임입니다. 이건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뭔가 만들고 싶은 게 있었는데. 뭐였지? 대문. 아, 이거 스톤 20개.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일단 이것 좀 만들자. 한 3개? 한 2개 정도. 만들어 놓고 자원, 뭐냐, 10개는, 안에 넣어 놓을게요. 자, 됐어.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여기 좀 구멍을 좀 뚫어 봅시다. 이렇게. 이렇게 뚫으면 되겠다. 이렇게 뚫으면 되겠다. 자, 8번. 창문을 지금 뚫으려고, 이게, 그냥 이제 집을 놔두면 심심하니까, 창문을 만들어 놓으려고, 지금 이걸 달고 있어요. 자, 창문을. 자, 달고. 크으, 멋있네. 이렇게 달아 놓으니까 이제 진짜 집 같네. 위장 블럭이기 때문에 뭔가 숯불이 많긴 하네요. 우선 성으로요. 성으로 와고 밑에 쪽으로 해변가로 내려오면 돼요. 내려오면 우리 있어요. 우리의 이제 아지트가 있습니다. 이제 블럭을 엄청 만들어야 될것 같은데. 이거를 진짜 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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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이거 몇십 개씩 이거 끌어서 못 만드네. 50개 만들겠다 이거. 54개네요. 54개 갈고. 이건 뭐야? 토치 블럭? 토치 블럭이라? 토치 블럭으로 뭐 바꿀 수 있나? 토치 블럭. 아, 위에 하고 바꾸면 되겠다. 자, 일단 위에 이거 떼고. 위에 이거 떼고. 토치 블럭으로 바꾼 다음. 됐어. 지풀로 바꾼 다음. 이걸로 이제, 이제 망암제를, 이제 처리를 합시다. 이제 목괭이만 만들면은 이제 철은 얼마든지 재배할 수 있어요. 철은 진짜 막 뽑아낼 수 있어요. 그놈의 곡괭이가 문제지. 곡괭이만 있다면 이제 진짜 막 뽑아낼 수 있어요. 나무. 이제 곡괭이만 있다면은 얼마든지 진짜 찍어낼 수 있습니다. 다 만들어졌나? 오케이, 다 만들어졌네. 이거하고 또 뭐하고 블럭이 바꿔야 되는데? 좋아, 이 블럭하고 이 블럭하고 바꿔야겠다. 자, 이거를 7번, 7번으로 바꿔주고. 좋아요.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합치고, 이제 성을 좀 더, 강화를 합시다. 이제 저 성을 또 강화를 합시다. 자, 일단 열고. 열고, 닫고. 됐어. 이제 좀 강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거 언제나 볼 때마다 길드 막히긴 한데, 뭔가 두려워요, 저게. 무슨 I am scared 하는 것 같아. 뭔가 이게 뭐 귀신 같다. 자, 일단은, 이거를 전부 다 망암제로 다 처리를 합시다. 한 바퀴 돌릴 수 있으려나? 못 돌릴 것 같은데.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는 일단은 좀 망암제 처리를 하고. 이제 집에는 이렇게 처리를 좀 하고. 여기는 이제 본당이 아니라 이제 창고처럼 쓸 건데, 그래도 보대나무 좋잖아요. 야, 나무 1000개 차도 이제 금방 다 쓰네. 나무 진짜 한 몇만 개 캐야겠어. 내일은 뭐냐, 사람들 좀 많이 부를 거니까 이거보다는 생산력이 증대되지 않을까 싶네요. 이거보단 낫겠지. 이거보단 더 많은 걸 캐겠지. 됐고. 이거 좀 해체 좀 하고. 6번. 하나, 둘, 됐다. 한 바퀴 이제 쑥 돌리면 되겠네요.
자, 딱 저장해놓고. 야, 꿀잼이다. 이제 이거 네 번째 벽 세우고 뭐 하면은 뭐 이건 뭐 뚫지도 못하겠는데. 하, 좋습니다. 자, 여러분, 자, 오늘도 제 방송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내일도 저는 또 일찍 여러분들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오늘 2기서 여기서 이제 시참은 이제 방송국까지도 확인해 주세요. 시참 그 뭐냐 필독을 확인 안 하셔서 일어나는 문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제 방송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Bung!